성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들이 탄 승합차를 에워싸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사죄하고 너희들은 처벌을 받고 영원히 벌을 받을 거다. 당장 떠나지 못해. 왜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서북 청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서북 청년단이 제주 4.3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북 청년단은 4.3 발발 이전에 이미 제주도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지적될 정도이고 4.3 진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단체입니다. 서북 청년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 남북도에서 해방 직후 월남한 사람들로 1946년 구성된 청년단체입니다. 1947년 제주에서 3.1절 기념 시위 사건 직후 제2대 제주도지사로 발령받은 유해진이 경호원 자격으로 회원 7명을 데리고 온 것이 이들이 제주 역사에 등장한 계기였죠. 직책이나 공식 업무를 띠고 온 것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강압적으로 파는 등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들에게 경찰 보조 기능을 부여한 1947년 하반기부터는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백색 테러를 노골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가족들은 이들을 구명하기 위해 돈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4.3 발발 이후인 1948년 11월에는 서북청년단 제주도지부 사무실에서 매질하다가 실신한 제주도 고위공무원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내버려 끝내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군인으로 변신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이 도피자 가족들을 지서로 끌고 가 고문하다가 직접 칼로 찔러 죽이고 죽은 엄마 앞에서 바둥거리던 젖먹이까지 찔러 위로 치켜들며 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욱 엽기적인 일은 이들이 그런 피해를 입힌 집안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억지로 결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 단체에 대한 당시 제주도민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집회 개최를 시도했던 서북 청년단은 이 단체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주도민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